저는 최불암이라고 합니다. 서울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25개의 자치구가 이렇게 둘려있는, 그리고 빛이 되는 문, 광화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흥인지 문은 사람을 널리 이렇게 융하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. 서대문을 동의문이라고 그랬죠? 의의를 돈독하게 지켜라. 숭례문은 예의를 송상하라. 숙종문이라고 그랬죠? 고요한 상태에서 알물 널리 전파하라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처럼 이제 서울 자체를 인위 예지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서울이지 않겠습니까?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를 지키고 또 어른과 아이 모두가 의로움과 어지름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서울. 하나하나 돌려줄 거야. 네가 내게 줬던 그 믿음만큼은. 과거, 현재, 미래. 나이 먹은 사람, 젊은이, 아이들. 참여해야 되는 서울. 함께하는 서울.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.